오늘 공공적 교육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 연대회의 출범 선언 기자 회견입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제가 출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한 이래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은 낙마를 했고요. 상당 기간 지나서 임명된 또 교육부 장관, 첫 교육부 장관은 한 달도 안 돼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조율 안 된 정책을 내놨다가 큰 파장을 일으킨 끝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등장한 것이 지금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오래 하면서 정말 시장 만능주의적인 정책을 폈고 그것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자사고나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이 중등교육이 황폐화된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 이미 드러난 분을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교육부의 수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고등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경천동지할 정책들을 작년에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안을 냈는데 그 전부 개정령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사 또는 교지, 그러니까 학교, 대학의 건물 또는 토지 그리고 교원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을 제대로 운영하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는 운영 설립 운영 규정인데요.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뭔가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 들어가는 조항도 하나 없습니다. 정말 낡은 정책을 또다시 이주호 장관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고 이렇게 오늘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정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교육과 관련된 성토를 하고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자리가 너무 자주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대학 고등교육의 문제는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새로운 정책을 최근에 끊임없이 발표하는데 이런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도 엄청나게 그 심각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고등교육의 위기, 특히 이제 수도권과 지방대 사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정원 그를 밑도는 저출생으로 인한 이 학생 충원 문제라든가 너무나 다양한 대학 교육의 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80%에 가까운 사립 중심의 대학 고등교육 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심화시키면서 대학 교육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편다면 이런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제안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을 쏟아놓고 사실상 던져놓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그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그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을 완전히 대학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죽어라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실은 고등교육 자체가 사실상의 그 붕괴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붕괴는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붕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하신 대학 관련 각종 그 정말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 오신 노조라든가 단체의 당사자 분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위해서 함께 뛰시기로 출범하는 오늘 출범 자리라 저도 국회에서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오늘 제안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지원 하에 자율일 때만이 자율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앞에 그 출범 취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면 저희 전국 교수연대회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 설립 운영 전부 개정령안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한 번 없이 발표한 것입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고 충분한 논의도 하고 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이 논의가 무르이어가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면담을 오늘 바로 요청한다는 것 하나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는 딱 일주일 후인 2월 8일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이 국회에서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저희가 준비해온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은 이 참석하신 이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초래할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참담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 위기에 놓인 대학에 시장 원리와 무한 경쟁이라는 낡고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의 소멸과 기초학문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함은 물론 살아남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해온 대학을 선진국 수준의 지원 한 번 없이 정원 확보율과 취업률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천박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이번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대학 체제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다. 대학별 정원과 학과는 조정되어야 하고 교육과 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과 학과를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기학과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편의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대학이 인재공급과 연구역량 강화, 민주시민 양성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온
지역 공동체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이라는 점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씨앗은 30년 전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수만 폭발적으로 늘렸을 때 이미 뿌려졌다.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을 우죽순처럼 늘어난 대학에 맡겨버리고 30년간 국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우리 대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수준의 연구, 교육 환경은 물론 모두가 서울과 의과대학으로만 달려가는 비이성적 서열화와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다. 부실 사학은 늘어가고 심지어 국립대학 사이에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3배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대학 정책국을 폐지하고 철진한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를 기치로 대학 설립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학 법인의 극단적 영리 추구의 길을 열어주고 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 수도권 대형 대학들은 첨단 응용, 실용학과 등 시류에 따른 인기와 외형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되어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과학과 소수 학문은 고사되고 학문 생태계는 교란될 것이다. 반면 지역과 소규모 대학들은 지방정부가 정략적으로 배분하는 최소한의 재정지원에 매달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채 영리활동에만 골몰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학재단들이 규제 완화의 뒤에서 학교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매각해 대학 구성원의 교권, 학습권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위기의 엄중함을 알리고 현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고등교육 체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불이한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지 수년 만에 다시 전국 교수들이 여기 모였다.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하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비리 사학의 퇴로만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 대학 구조조정에 지역 균등 발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500만 비수도권 시민들을 무시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일 리는 없다. 대학 정원 조정과 첨단학과 설립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근간인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하라. 시장 논리와 규제 완화에만 사로잡힌 교육부, 유명무실한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등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하나,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라. 현재 한시적으로 증액된 대학 지원 재정도 선진국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아랫돌배에서 윗돌 고이는 식의 눈속임이다. 재정 지원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방으로 이관된 고등교육 재정을 지자체와 지역 사학들이 전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 고등교육 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과 함께 민주적 공론화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정략과 시대착오적 사고에 사로잡힌 몇몇 정치가와 정책 담당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어
일방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 정부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며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의 재정립,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균형 발전을 통한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들의 공공적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모든 대학들이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적이고 상생적인 연합체제를 이루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연구, 교육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적이고 풍요로운 지식문화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2023년 2월 1일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 연대 회의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조합,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한국 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한국 사립대학 교수 노동조합.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연대회의에서는요, 2월 8일날 교수연대회의 토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 토론회는 이미 교육부 장관에게 참석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안을 설명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동 개최할 것이고요. 그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폐기와 신자유 정책 대학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국립대학의 위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규제 철폐와 또는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7개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이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개정 및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증설 허용이 만들고 있는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같이 이 전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고등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국회 설득 작업, 또 권역별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론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2월 13일에 예정되어져 있는 의견서 전달을 통해서 우리 이 7개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수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시장화 음모, 교육의 시장화 음모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개 단체가 연합하여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일까,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TF팀을 구축해서 그 속에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교수들이 같이 일어나 윤석열 정부의 저급한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교수 시국선언을 조직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소위 첨단학과 중심의 학문 학제 개편,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학문의 기본적 근간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밝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그나마 백척간도에서 있는 지방대학을 마지막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국선언을 통해서 밝히고 올바른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